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이번에 계속 그 4월 14일 논란보다 여전히 3월 31일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들도 계속 문의하고 또 EBS에서도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리젝티드냐 니글렉티드냐에서 리젝티드라고 확신합니다. 니글렉티드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재미있는 체험도 했기 때문에 본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도 뭐라고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거가 뭐냐? 우선 만점. 그리고 만점 꾸준히 받고 있는 거. 이 토익킹 여러분 덕분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국에서 EBS 김대균 토익킹 교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선생님들 많이 또 소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점 100%를 보여 드렸죠. 그랬는데 믿질 않아,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참,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래마킹 골뱅이 다음.net으로 여기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이 편지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만점이셔야 되고 하단에 100%가 나와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 고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강의하시는 김형조 선생님이십니다. 만점이죠? 근데 이걸로 여러분 믿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성적표가 좀 우편으로 이분은 발송이 된대. 그래서 스캔을 든 거라 약간 접힌 자국이 있는데 이거 조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태클을 아직도 이게 태클을 막 걸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방어 수단이 될까 해서 이제 이분은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셨어.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00% 하단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분이 뭐를 골랐냐? 리젝티드를 저와 똑같이 골랐어요. 그렇죠? 리젝티드를 골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이런 건 있어요. 그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나 둘 중에 고르라면 리젝티드가 맞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럼 더 근거대로 지금 이분이나 저나 리젝티드 골라서 100%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다시 부탁할게. 여기로 니글렉티드 골라서 그냥 군소리 필요 없어. 하단 100% 만점과 그 상단의 그 성적표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좀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 카더라 필요 없어. 성적표를 꼭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그분의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 알았죠? 100%를 보내야 돼. 이렇게 100%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또 의미가 있죠. 100%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시중욱이 또 틀렸네. 제가 좀 이제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에게 그 글을 보여주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화면이 좀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이 문제는 기출 변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를 제가 어디로 잡았냐면은 의미로 잡았어요. 우선 의미로 잡아서 이렇게 봤는데 고객들은 추가적인 보증을 하는 것을 그 고객은 거절했어요. 그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므로 결국은 이 컴퓨터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고객한테 그 보통 직원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저 보증 1년 더 하시면 좋아요. 그 1년 해서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아, 싫어요. 그게 능동적인 자기 입장이라면 리젝티드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뭐 무심코 지나쳤다. 이렇다면 B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옳은가 한번 제 카톡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이걸 강조드려요. 알았죠? Neglected를 선택하시고 그러시고 하단 100%가 나왔다. 그런 분은 이메일로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또 이 스펠링이 그래마킹 골뱅이 다운된 넷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면을 또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주치가 있습니다. 주치는 EBS 유명한 그 선생님이시죠. 워싱턴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가장 좋은 대답은 디클라인이래요. 근데 복이 없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은 이 디클라인에 가장 가까운 답은 리젝트가 되겠다 이거예요. 비록 모든 ABCD가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decline, reject가 가장 이 문맥에서 잘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럼 neglect 왜 안 되냐? 자, 보세요. neglect는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객이 그 신경 안 썼어. 신경 안 써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의미라면은 그러겠는데 그거는 이 맥락에서 여기서는 좀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work이 여기에 효과가 안 맞는다. 즉 이 문맥에는 좀 이 문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요것만 갖고도 여러분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챗GPT지. 근데 여러분 돈을 좀 쓰세요. 돈을 쓰세요. 챗GPT4를 쓰세요.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돈을 써야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무료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마 누가 무료로 이렇게 확인해서 뭐 이상한 답을 자꾸 neglected가 뭐 챗GPT에도 뭐 neglected예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돈 써서 돈을 좀 쓰세요. 이거는 투자하셔야 돼. 이건 유료죠. 유료. 챗GPT4가 뭐라 그러냐. 올바른 답은 A다. rejected다. 이게 바로 이 문맥에 가장 잘 맞는다. 그리하여 이 고객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안 사기로 한 거야. 연장된 보증을 안 사기로 한 거예요. 디시워셔나 그 컴퓨터에 대해서. 알았죠? 시험에는 디시워셔로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돼서 좀 예문을 바꿔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왜 그 neglected는 어떠냐? neglected. 그랬더니 똑같은 말이야. 이 주치와 똑같은 말인데 neglected도 또한 뭐 문맥상 대강 들어갈 수는 있다.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걸 안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인터프리트한다면 인터프리트는 원래 이제 의미를 해설하는 거죠. 고객이 의도치 않게 그 연장된 보증을 사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B가 결국 neglected가 또한 올바르다고 대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독해에서도 however 뒤에 중요한 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나 rejected가 더 직관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이 결정이 어떤 그 결국 사지 않겠다는 이 보증을 사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확실히 되어졌다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결정 당연히 하지 그걸 뭐 저도 이제 어떤 차 있을 때 1년 기한 더 연장할래요? 아이 싫어 안 해.
이거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그걸 뭐 저, 그걸 내가 간과하고 의도적이지 않게 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고객은 따질 수 있지. 아, 나 그때 저, 그걸 내가 잘 몰랐었네. 이거 나 할게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하게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액티브하게 거절한 것이 문맥에 맞기 때문에, 여기 actively decided not to buy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정답은 rejected가 맞겠다라고 ChatGPT-4, 돈 주고 하는 ChatGPT-4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Rejected 정답. Neglected 오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ejected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성적표, 제 만점 100%뿐 아니라, 여러분, 제 만점 100%뿐 아니라, 누구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번에 그 또 이메일로 여기로 이제 보내주신, 김영조 선생님의 요 하단도 100%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불만이 있다. 근데 이게 진리 탐구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겠지만은, 진리 탐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정답을 정확하게 하는 거지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틀리면 사람인데 틀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이 유튜브에 있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neglect를 선택하시고 하단 100% 만점을 받으신 분은 이메일로 인증샷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는 저는 neglected가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rejected가 답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죠? rejected를 답으로 저는 다시 한번 또 어떤 그 또 이메일을 통해서 재밌게 확인해 봤고, 유료 ChatGPT-4뿐 아니라 EBS 주유치 선생님과 함께 그 자문까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좋은 문제는 아닌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답은 저는 rejected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나왔잖아, 100%. 그럼 여러분 neglected 주장하는 분은 하단 보여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막 누가 저 욕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던데, 얘기가 다 건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하단을 깨끗하게 보여주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또 재밌게 새로운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EBS FM 김대균 토익킹 4월호, 또 3월호, 제 책장사 같다. 그죠? 이 3월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 똑똑하신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러면 의견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줘야죠. 그죠? 정답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의견, 글 같은 거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저, 우리 어머니 키우시던 군자란 앞에서, 내가 이런 데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제가 아는 만큼은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신, 김영조 선생님, 천안의 김영조 선생님, 이분 천안에서 상당히 그 고수로서 훌륭하신 분인데, 이 천안에 가시면 천안 토익은 형조쌤, 형조쌤을 찾아주시고, 또 서울에 오시면 김대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또 좋은 성적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알았죠? 본 영상 널리 유포해 주시고, 뭐 아직도 뭐 저 neglected 다음은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성적표를 보여주세요. 알았죠? 성적표를 보여주시면은 될 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 또 봐요.